백내장은 사실 뭐 무슨 암처럼 이 백내장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셔도 뭐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거나 이런 병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백내장 원인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실 노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체가 점점 노랗게 딱딱해져 가는 것 자체가 노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백내장이 제일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백내장의 원인은 이제 노화가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요새 이제 많이 좀 부각되는 게 자외선. 요새 자외선이 참 많잖아요. 이것도 백내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에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 운전하는 그 버스 기사? 한쪽 얼굴 피부만 늙어 있고 이쪽은 괜찮고 뭐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요. 사실 실제로 눈에도 비슷한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눈에만 백내장이 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만 자외선을 많이 쬐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외선도 분명히 백내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오는 거나 아니면 이제 다치면 당연히 수정체에 변화가 줄 수 있어서 백내장이 올 수 있고요. 약물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 뭐 일반인들이 잘 먹을 일은 없긴 한데 관절염이 아주 심하시다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피부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이럴 때 접하게 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사실은 안과에서도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안약으로도 쓰는데 이런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으로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잘 알아주시는 게 좋고 어떤 질환 중에서는 사실 당뇨가 백내장과 관련이 많습니다. 백내장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정체 자체가 변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수정체 변성 뭐 이런 것들 당뇨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조절을 잘 하시는 거. 물론 당뇨는 눈하고 백내장 말고도 다른 질환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뭐 굳이 백내장만 꼭 열심히 보지는 않아 그렇긴 않지. 백내장보다도 망막질환 쪽이 우선이 되긴 합니다만 백내장도 당뇨병하고 관계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에도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단계에 아까 말씀드린 단계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초기에는 손톱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데 까맣게 보이는 건 오히려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 노랗게 보이는 부분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은 이제 의사들이 끼가 좀 있네요. 뭐 그냥 두고 봅시다. 뭐 경과 관찰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조금 진행됐을 때 수술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어떤 불편한 증상, 많이 불편하면 수술을 빨리 하시는 거고 불편함이 없으면 수술을 조금 미뤄도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의 단계고요. 이 정도 되면은 대개 시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수술을 권유합니다. 100이면 다 권유하는 편이고요. 이 정도는 사실은 다른 합병증을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가 되면 눈 자체에 압력이 올라가서 녹내장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수술 자체도 어려워지고요. 수술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많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수술하면 백내장 수술하면 다 잘 보인데 이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또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안 가도록 이걸 잘 지키는 게 좋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까지는 안 두시고 뭐 이쯤에서 증상이 있으시니까 검진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시기나 이런 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